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비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 중에서도 선생님이 계신 이 지역, 경남도. 아, 경상남도. 예, 아. 이 경상남도의 지방선거 이 판세를 좀 알아볼 건데. 예, 예.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박안수 후보가 나왔고요. 이 두 분이 맞붙게 되면 어떤 쪽으로 좀 흘러갈지. 사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네. 경상북도 쪽은 좀 예측이 쉬웠지만 이 경상남도는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상남도 요번 선거는 흐름이 어떻게 될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네, 정말 요번에는 양호상백이에요. 네. 지금 용호상백이라 요번에는 제대로 붙었어요. 오. 양문석 씨 이분 보통 분 아니거든요. 네. 이분이 통영 사천옆에 통영여가 뭐여 통영옆에가 뭐 고성이라고 해서 네. 고성분인데 네. 통영 그 고성에 이분이 그 국회에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네. 또 보궐선거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네. 이분이 그 TV에 보면 그 MBN 하고 뭐 특히 MBN 많이 나와요. 그 네. MBN 보면 그 프로에 많이 나오는데 예. 이분이 완전히 이분도 자중의 극자라 제가 보거든요. 이분은 아니라 그래.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그런데 네. 양바서 이분은 아니라 그런데 네. 경상남도 사람 치고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쏠려 있다. 쏠려 있는 분이에요. 아. 그냥 일반적인 진보, 보통 진보 정도 되시면 이분이 벌써 국회의원도 해먹었어요. 예. 너무 진보로서도 극 진보 쪽이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때문에 해먹었거든요. 아, 예. 사실은 이분은 저 민주당보다도 이분은 그, 저당으로 가야 돼요. 정의당. 예, 정의당 쪽,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그쪽이 더 어울리는. 예, 이분이 그쪽이 더 어울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네. 내 당이 아닌 다른 당은 너무 까불어요. 평론가를 나왔을 때도. 네. 너무 그런 식으로 기울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네. 진짜 나는 싫어해요. 뭐, 내하고 새카만 후배지만 해도. 예. 내 진짜 TV 나온 사람 중에 내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 이 친구를. 근데 머리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타고날 때 진짜 이분은 아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중도 정도에 있었다면은 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에 있었다면 큰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근데 지금 너무 쏠려 있는 너무 게 쏠려 있는 게 우리가 극우도 쏠린 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도 극자로 쏠린 게 안 좋거든요. 너무 편향돼 있으면 예. 예. 진보와 보수는 분명히 음과 양이 우리가 같이 양문을 얻었기 예. 진보와 보수도 우리가 어느 그쵸. 정도는 균형을 균형이 맞아야죠. 예. 그래야 발전이 있고 혁명이 있고 네. 개발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보수만 하고 보수 물이 고이면 썩어요. 맞아요. 진보는 진보대로 계속 진보대로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뒤가 못 따라가면 앞에 가는 놈이 낭떠리 다 떨어져요. 깨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어울려서 가야만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동식물이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네. 동식물이 오행을 벗어나서는 못 살잖아요. 네. 지구라는 하나의 이 행성에. 누가 이 물어보면 네. 그래요. 제가 피디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 우리 인간이 지구의 안에 살아요? 지구 밖에 살아요? 지구 안에 살죠. 지구 안에?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지구 안에 살려면 땅 속에 들어 살아야 되잖아. 아. 우리 지구 바깥에. 겉에 사네요. 지구 바깥에 겉에 살지. 아. 집을 짓고 지금 바깥에 살잖아. 제가 제일 예한 건지. 그렇죠. 지금 바깥에 살잖아요. 네. 물으면, 대면 물으면,
우리가 그냥 지구에 살기, 지구 안에 살기 이런다. 근데 아니거든. 지구 밖에 살거든. 지구의 안에 사는 거는 두더지. 그쵸. 축생들 중에, 미물 중에 지렁이나 이런 거, 땅을 파가 사는, 안에 사는 거. 네. 흙 안에 사는 이 동물이나 요런 거 뭐, 어? 미물들이 그 살지. 인간은 밖에 사네. 다 밖에 살지. 맞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근데 축생들은, 축생 중에는 지구 안에 사는 동물도 있고 지구 밖에 사는 동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 중에 사람은 거의가 다 지구 밖에서 생활을 다 해. 네. 모든 생활. 네. 일을 위해서 지구 안을 뚫고 들어가서 굴을 뚫고 안에 일을 하지 말아도 생활이고 환경은 다 지구 밖이야. 그쵸. 밖에서 다 형성이 돼 있죠. 네. 네. 근데 동물 중에도 축생은, 네. 응? 축생은 지구 안에 사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세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축생 중에 우리가 그러면 나무나 이제 축생 말고 우리가 이제 식물을 안 보자고. 네. 식물을 보는 게 지구 바깥에 살아, 지구 안에 살아, 식물이. 뿌리는 또 안으로 연결이 돼 있고, 바깥으로는 또 나와 있기는 하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식물은 사람은 뿌리를 안 박아도 사는데, 네. 동물은, 네. 식물은 뿌리가 무조건 없으면 죽지. 네. 넘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식물은 반턴 지구 안에 살고. 반은 지구 밖에 산다. 그래서 이게 반은 지구 안, 반은 지구 밖. 먹이는 다 지구 안에서 먹는다. 그쵸. 뿌리가 영양은 뿌리로 다 섭취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극좌도 극우도 신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무석 요분을 보면은 음력으로 이분이 9월 28일이고 예. 양력으로는 8월 14일 양력으로 9월 28일 음력으로 8월 14일 돼요. 네. 빙호생이고 올해 나이로는 56세 만으로는 55세고 네. 이분은 빙호년 정유월 갱인일 병호 진실 거예요, 이분이. 네. 씨가. 제가 볼 때, 전 지나이 뭐 4, 요중으로 나와요, 이분이. 네. 나오는데, 이분 올해 운수를 쭉 훑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운으로 보면은, 박안수 국회의원보다 더 좋아요. 운으로 봤을 때. 운으로 봤을 때? 예. 네. 지금 박안수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지금 왔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예. 그래, 이분이 이제 됐는데, 박안수 이분은 지금, 을해생 68세? 예. 음력으로 양력으로 8월 10일, 음력으로 6월 23일이거든. 네. 을민년 개미월 개묘일이다. 네. 사주로 봐가지고는 양문석 스시한테 게임도 안 되죠. 아,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양문석 후보의 사주가 좋다. 엄청난 사주라는 네. 거네요. 이분은 이분이 처음에 정치로 들어섰을 때, 네. 이분이, 만약에 우파로 들어왔으면은, 네. 비를 탈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별을 단다는 거는 진짜 대통령이나, 갈 수 있는 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어... 내가 이분을, 내가
이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도. 네. 이분 사주와 이분이 그에 맞는 말을 못 하거든요. 네. 이분이 자기가 그 TV에 나와서 평론가로서 평을 할 때, 네. 좌우를 야면서도, 네. 예를 들어서 진보 쪽이면서도 좌우를 아듬는 평을 한 것 같으면 이분은 진짜 국회의원 됐어요. 그런데 너무 자해 지우친 쪽으로만 이분이 갔다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게 맞다 했거라.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 박사까지 가 있잖아요. 자기가. 정치학 박사.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 너무 강해. 너무 강하게 내세요. 너무 그쪽 강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죠. 이분 사주가 병원년 정유월 갱인일 병호 진시 같으면은, 네. 이분은 가질 거 다 가진 거예요. 돈, 권력, 재물, 어? 명예. 예. 다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솔직히, 박완수 이분보다 훨씬 낫죠. 이분은 을민년 개미월 개묘월 을미 진시거든요. 네. 훨씬 낫아요. 이분은, 박완수 이분은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 뭐, 대모 도지사. 네. 뭐, 지방지가 하나 정도로 이어고, 거지, 이분은 그 이상, 처음 가봐야 뭐, 장관 정도, 장차관 정도, 그 이상 못 가요. 나이도 이제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번에 경상남도 지방선거에는 지금 금수완박이 불었다 하면은, 네. 박완수가 됩니다. 금수완박이 불었다 하면, 네. 그런데 사람을 놓고 딱 보면은 양문색이 됩니다. 일단 사람 자체의 기운이나 그 본인의 사주로 따져봤을 때 운세는 양문석 후보가 훨씬 높은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검수완박이라는 변수랑 이제 본인 자체가 너무 이 극진적인 좌파에, 네. 쏠려 있는 그게 이제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또 선거 중에 유세 중에 있잖아요. 네. 유세 중에 이분이 만약에 자기 당 쪽에 잘못한 부분을 이분이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도민한테 사과를 하면 또 틀려줄 수가 있어요. 당에는 지가 미움을 받겠지만 도지사는 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어떤 쪽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를 좀 잘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이분은, 예. 이미 자기가 되었으니까, 네. 자기가 지금까지 TV에 나와서 그 발언을 한 부분들, 네. 예를 들어서 극좌에 가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 네.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기가 했던 부분을 자기가 뉘우치고 용서하고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잘못됐다고 자기가 많이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 방법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학위에 달려있다고 보는, 네. 게 솔직히 좀... 말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박완수 이분이 지금 나와서 이제, 네. 예, 지금 여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것도 이분 나오면 100% 떨어져요. 정권의 힘이고 당이 지금 올라있는 당의 힘에서 지금 넘어가 그 그래서 그랬지. 아... 응? 실제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우리 보면은 여야가 반반이에요. 예. 거의 지금 엎치락뒤치락이죠. 예. 방상반도 거의 50도 50도인데, 예. 경상도는, 예. 경상북도 틀려. 전라남도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우리 대한민국 중심지 중에 이 여야가 항상 대바뀌고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이. 전에 안 걷고.
대구도 너무 극보. 네. 경상북도도, 강주도 너무 극좌쪽. 네. 전라남도 포함해서. 예. 근데 경상, 전라북도는 좀 틀리거든. 네. 완전히 극, 극으로는 안 가잖아. 그쵸. 그래서 경상남도의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도 뜨끔을 내려봐야 한다. 알고 지금 현재는 지금 보수 쪽에서 나이 많은 연세 쪽에 아니 뭐 지금 중도 쪽에서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거든. 예. 그 열 그대로 갖고 뭐 박아줘도 돼. 되는데 양문석이라는 이분이 정말 자기의 유세를 멋지게 잘하고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 그걸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면서 자기는 그래 안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가면은 네. 운으로 봤을 때는 요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막상막하다. 엄청난 그 진짜 격전지역. 격전지다. 서울부터 뒤는 걱정 안 된다네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누가 나와도 그는 요래는 빼도도 모르니까 요까지는. 근데 지금 경기도고 경상남도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쵸. 경기도랑 경상남도. 네. 여기는 좀 향방을 잡고 향방을 지금 하시오. 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에 나온 사람이 박아서 이분이 아닌 것 때문에 네. 이분 사주를 봐가지고는 자기 운으로는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당 차원에서 그리고 그 이 검수완박이라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심리로 작용을 하는 거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바로 그거죠. 아. 쉽게 말하자면 까마구나 이제 뱉어진다고. 그렇죠. 지금 그 어쨌든 간에 보수에서 대통령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이 내빚는 뒤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살짝 마음이 이제 중도에 있던 사람이 보수로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다가 검수완박이 터져버렸잖아. 그렇죠. 그렇게 확 이제 밀려가는 거지. 아... 근데 양문석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 나와서는 두 번을 미끄러졌지만 해도 도지사에서는 이분 올해 운으로서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진짜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러다 보는데 자기가 이제 유세를 어떻게 하느냐. 유세 자기 참모진을 어떻게 짜느냐. 극자로 잡히면 안 되는 기고 좀 중도 쪽에 선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 참모진을 짜서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